돈가방 챙긴 사람치고 후줄근하네요. 당신이 오해할 줄 알았어요. 그날 밤 어떻게 된 거냐면요. 돌아가요. 난 더 이상 그 돈가방이나 당신하고 얽히기 싫으니까. 뉴욕에서 온 그 부자가 잘해주나 봐요? 당신은 별로 아는 게 없어요. 나에 대해서든 이 판이 돌아가는 상황이든. 도장 찍어요. 그럼 서로 알아야 할 필요도 없어요. 죽다 살아온 남편한테 이혼 서류라. 위자료 주면 찍을래요? 얼마나 줄까요? 당신 말투가 참 거슬리네요. 언제부터 이렇게 건방지게 변했어요? 감히 나한테? 왜요? 얼음물 샤워시키려고요? 폭력 쓰고 학대를 해야 겨우 지킬 수 있는 그 당신 비루한 자존심 한번 해봐요. 대신 죽일 거 아니면 시작도 하지 말아요. 하여튼 당신 날 자극하는 건 타고났다니까. 마지막으로 큰 거 한 방을 잡을 거예요. 당신도 놀랄 만한 건수로. 그게 실패하면 그때 찍어줄게요. 그럴 기회나 있을까요? 분명히 위험할 텐데. 실패하면 죽겠죠. 지금 난 유령이에요. 벌써 한 번은 죽었거든요.